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2015년 1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할애는요, 처음에 한 20분 정도는 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간이니까 사실 다 풀기는 힘들고요, 한 10문항 4회 정도 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 10분 정도는 질문을 우리가 받은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우리가 자격증.com에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했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별된 한 세 문제 정도를 오늘 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 그 뒤 10분은요, 휴식 시간을 잠시 가지고, 그리고 다시 20분간 기사 문제 한 10문항 내외, 뭐 많으면 한 13문항까지도 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 10분은 역시 질문 한 3문항 정도 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제1회 품질경영 산업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4번이죠. 4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위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라틴 반격법으로 얻어진 실험 데이터의 분산 분석 후 두 인자의 수준 조합에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한다. 이때 이용해야 할 유효 반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 반복수 우리가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N으로 나타내죠. N으로 나타내고, 자, A의 자유도,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B의 자유도죠. 그 다음에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K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 K의 제곱은 총 실험 횟수를 나타냅니다. 자, A의 자유도, 라틴 반격법이니까 K-1이 되겠죠. K-1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날아가고, 결국은 2K, K가 두 개 남았죠? 2K-1분의 K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고 좀 속도를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죠. 이런 배치법의 분산 분석표에서 다음의 데이터를 얻었다. 자, SA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조건이 주어지겠죠. 자, 조건은 수준수 L이 4입니다. 그리고 VE가 1.25, FO가 10.6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배치법이니까 A, 그리고 오차 E, 그리고 토털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변동 S가 있을 것이고요. S는 여기서 주어지진 않았죠. 그 대신 이제 나머지 어떤 조건들이 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수준수가 L이 4이기 때문에 A의 자유도는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V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VE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VE 자리에 우리가 1.25를 써넣을 수 있겠죠. 그죠? 이까지는 이미 주어진 수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FO가 10.64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값이죠. 10.64 이렇게 되니까 세 개의 수치가 주어져 있어요. 자, SA 나누기 3 하게 되면은 우리가 SA 나누기 3 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나오겠죠. 그죠?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결국 전부 다 이 자리,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자리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10.64가 있기 때문에 VA 나누기 1.25, 즉 이렇게 나누면 10.64가 나오므로 이 자리는 13.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3이 나왔고, 자, 이 3, 즉 SA 나누기 3이 바로 13.3이기 때문에 암산도 됩니다. 암산도 39.9 나누기 3 하면 13.3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8번은 라번이 되었던 것이죠. 쉽습니다. 비교적.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제는요. 17번이죠. 자, 반도체 물성 연구에서 소결 시편의 밀도를 최대로 하는 실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소결 온도를 3수준, SB를 4수준으로 실험한 결과가 각각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창의 분석 VE가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A1의 뭐 수준과 A3의 수준의 모평균 차이에 대한, 모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1.바, 그죠? 마이너스 x3.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신뢰 구간이니까 t의 1-2분의 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오창의 자유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VE를, 자, 그 다음에, 자, 수준수로 나누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1.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t1 dot 나누기 그것에, 이제 수준수, 4수준수, 남의 수준수 되니까 4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209.05 나누기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x3.바 같은 경우는 177.61 나누기, 자, 4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알파 같은 경우, 자, 여기에서 95%니까 알파는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VE, 자, 그 다음에 VE, E의 지금 자유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M은 여기에서 이제 수준수니까, 여기서 남의 수준수가 되겠죠? 4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2가 빠졌네. EVE 이렇게 됩니다. EVE. VE 같은 경우는 0.19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표값은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친절하게도 하나 딱 주어져 있습니다. 2.447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는 2.447을 집어넣으시고 나머지를 구해내시면 7.11에서 8.61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제는요. 좀 많이 넘어갑니다. 36번 되겠습니다. 36번. 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상은, 자, 2, 4, 6이 나오는 사상이 A고, 그럼 2, 4, 6이 나오는 사상은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수 1,2가 나올 사상을 B라고 하면 사상 A 또는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B가 나타나는 확률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자주 나오는 것인데 A컵 B죠. A컵 B. 이 A컵 B는 PA, 즉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다가 빼기.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시험 관계상 지금은 뭐 이론 수업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고, A의 것은 2, 4, 6이 나오는 확률이기 때문에 주사위 눈금의 수는 총 6개입니다. 6개에서 지금 3개니까 결국은 6분의 3, 즉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B가 나올 확률은 1, 2, 6개 중에 2개니까 즉 6분의 2가 되고 이거 3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A와 B가 동시에 나오는 거, 자,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2밖에 없죠. 2밖에. 6개 중에서 2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3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또 넘어갔습니다. 37번이죠. 37번. 자, 37번. 합리적인 군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때는 R, 시그마 R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RS가 나옵니다. 그죠? 쉬프트의 개념이죠. 레인지 쉬프트의 개념입니다. X 관리도에 관리 상한 UCL을 묻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X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2.66 아시고 RS바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RS바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 RS바는 지금 여기 나오는 시그마 RS를 다 더한 데다가 K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K-1로 나누게 됩니다. K-1로. 자, 그래서 시그마 RS 같은 경우는요. 8.4가 되고 K는 지금 25라고 되어 있으니까 25에서 1을 빼면 2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4분의 8.4가 되어서, 자, 0.35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5.253에서부터 7.115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묻는 것은 관리 상한이기 때문에, 자, 7.115가 됩니다. 그래서
라가 되겠죠. 라가. 자, 그 다음 42번 됩니다. 42번. 자, 42번 세탁기 B형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뭐 엔진을 자체 생산한다. 뭐 이 엔진에 대한 수요가 연간 6만 개이고 이 회사는 1년에 300일 또 가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묻는 것이 뭐냐면 조달 기간이 1이라고 할 때 재주문점, 재주문점, 주문점이죠. 그죠? 오더 포인트입니다. 오더 포인트. 자, 이 오더 포인트는 자, 수요에 대한 수요일. 수요일을 우리가 뭐 디맨드 이렇게 해서 D라고 나타내고요. 다음 조달 기간 리드 타임이죠. 조달 기간 L, 즉 D 곱하기 L이 됩니다. 근데 L 같은 경우는 지금 조달 기간이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1이에요. 수요일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뭐 상식적이죠. 지금 왜냐하면 이 엔진에 대한 연간 6만 개, 6만 개가 지금 수요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 회사는 1년에 300일을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6만 나누기, 즉 6만 나누기 300 이렇게 하시게 되면 200개죠. 1당 200개 정도가 수요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200 곱하기 1이 되니까 바로 200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나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54번 문제입니다. 54번 문제. MRP 시스템의 한 분류인 순변환 시스템의 내용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되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좀 당황을 하셨거나 또 그다음에 처음 보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품질 경영 산업 기사에서도요 처음 보는 문제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출제위원들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만 계속 내면 무슨 뭐 개선되지 않은 그 답보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항상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알면은 맞추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25% 즉 이렇게 찝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가 60점 그리고 꽈락 35점보다는 더 높은 40점 이상은 맞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20점, 30점 정도는 버려야 되는 문제다. 그 안에 이런 문제가 속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다루어 드리는 것이고 자, MRP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MRP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이렇게 해서 자재 소요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아시죠? 자, 이 자재 소요 계획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순변환 시스템이라고 해서 순변환 시스템, 즉 Net Change MRP가 있고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Regeneration. Regeneration MRP라는 것이 있습니다. MRP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적습니다. 자, MRP를 처음부터 재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Regeneration MRP는 전부 다 아예 싹 뒤집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순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고쳐 쓰는 것을 우리가 순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MRP를 처음부터 재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사용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Net Change MRP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적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전체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준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 부가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죠? Regeneration MRP. 자, Net Change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아예 처음부터 MRP를 재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여러분들이 쭉 적으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요. 62번 되겠습니다.
자, 제품 규격이 18 플러스 마이너스 0.5인 경우 샘플의 평균 GX바는 18.8이었다. CPK. 자, CPK는 치우침을 고려한 경우에 CPK죠. 그죠? 자, 그러면 CPK 같은 경우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CPK는 어떻게 됩니까? 1-K. 1-K. 자, 6시그마분의 T 이렇게 될 겁니다. 6시그마분의 T 이렇게 될 거고. 자, K 같은 경우는요. K는 M-X바. 그죠? 절대치 보통 잡아주고. 그다음에 2분의 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M은 평균이니까 위에 보면 18.5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만큼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당연하게 18.5가 되겠죠, M은. X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평균인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18.8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T 같은 경우는 18.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자, 0.5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결국은 1만큼이죠. 그죠? 1만큼 또는 뭐 18.5에다가 플러스 0.5. 그죠? 또는 18.5에다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 결국 19고 이것은 18이 되죠. 이거의 차이가 바로 T이기 때문에 1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그마에서 예, 시그마는 0.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K도 구했고 시그마 알고 T 1이고 그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0.66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와보니 되겠네요. 자, 다음에 64번입니다. 자, 64번 같은 경우 싱글 PPM 추진 내용 중에서 개선 단계 ALS 추진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싱글이니까 S죠. 처음 거죠. S단계가 스코프, 즉 범위 선정 단계고 두 번째 I단계가 현상 파악이라고 해서 자, 일루미네이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N단계는 원인 분석 단계라고 해서 non-conformity라고 합니다. non-conformity. 그 다음에 G단계는 목표 설정이라 그래서 goal. 그 다음에 L단계는 level up, 개선 단계죠. 개선 단계. 평가 단계는 E라 그래서 evaluatio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개선 단계, L단계에 해당하는 건 뭐였나요? 바로, level up 단계에서는 3차원 개선 대책 수립 단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약간 빨리 오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80번 문제 보죠. 80번. 어떤 제품의 규격이 자, 7.22로부터 8.34, 그 다음에 N은 5이고 K는 20의 데이터를 취해서 X바 R 관리도를 작성했답니다. 이때 공정능력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정능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하게 이것을 하나로 나타내면은 예, 6시그마, 6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시그마를 우리가 추정치 집어넣을 때 루트 때문에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냥 시그마입니다. 왜냐하면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집단 전체에서 규격을 정해야지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에 대한 규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루 때문에 시그마를 집어넣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묻는 공정능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지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알바 나누기 D2 즉 여기에다가 D2분의 알바 또는 이 자리에다가 D2분의 알바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D2나 알바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시면은 바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0.035 또는 0.07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0번까지 뭐 전체적으로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자격증 닷컴에서 미리 뭐 여러분들께 이제 공지를 하고 질문을 이미 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세 문항 정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품질 경영. 산업기사 질문 자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닉네임이 지금 해병입니다. 해병님 멋있는데요. 해병님 자, 2015년 3월 첫 시험 문제인데
10번에서 3 곱하기 3 라틴 반길법에서 V 값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서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해병님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라틴 반길법 같은 경우는 요인이 A, B, C, 그 다음에 오차, T 이렇게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 그 다음에 V 이렇게 있습니다. 자, degree of freedom 같은 경우 라틴 반계법에서 2조 2, 자, 2, 2, 2 이렇게 되고요. 토탈 같은 경우는 지금 3 곱하기 3이니까 총 데이터의 수가 9개, 하나를 빼면 8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것은 차감을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오차항은 차감을 하라. 그럼 8에서 6을 빼면 당연히 2가 되겠죠. 2가 되고, 뭘 구하라고 그랬죠? V값, 즉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자리는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주어져 있죠. 24.4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12.2가 나오네요. 자, 이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질문이죠. 그죠? 자, 10번 어떻게 좀 해병님 해결이 되었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가 있고요. 자, 답은 다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015년 1회 기출문제 31번이네요. 31번. 자, 벌님 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5년 1회 기출문제 31번에서요. 모평균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루트 n분의 s가 아니라 시그마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그마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1번 같은 경우는요, 자, x바가 있고 그 x바를 계속 95% 신뢰 구간 구하라고 했죠. 이것을 구해보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s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벌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이것이 지금 뭐였나요? 시그마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자체가 아니라 시그마 아닌가요? 이 말입니다. 아니죠. 왜 아니냐? 자, 여기에서 시료입니다. 시료를 뽑았죠. 시료를 뽑아서 x바가 있고요. 시료의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모평균을 우리가 신뢰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시료를 뽑아서 모평균을 거꾸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 극한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 극한의 정리. 자, 그 중심 극한의 정리에 따르면 이 시그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시그마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바 같은 경우가 지금 7이죠. 7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단수 조항에서 보시면 t 0.9758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이 어차피 안 합니다. 이 자리는 보나 안 보나 어차피 2.306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2.306이 지금 표값이, 표값을 어떻게 찾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 같으면은 알파 유효 수준 몇 퍼센트인가요? 5%이죠. 그죠? 그럼 1-2분의 0.05 됩니다. 맞죠? 1-0.05. 그러면 2로 나누면은 0.025가 되고, 0.025를 1에서 빼버리면 0.975가 되죠. 자, 그렇게 됐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표값을 우리가 구하고, 루트 n분의 s로 계산을 하시는데, 루트 n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n이라는 것은 9개, 즉, 추출된 크기, 시료의 크기가 9이기 때문에 9가 됩니다. 그럼 s 같은 경우는 0.234 친절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자, 이거를 풀어보시면, 예, 7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체가 0.179가 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겠죠. 그래서 6.82와 7.18 이렇게 해서
답이 나아번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해결이 되었나요, 벌님? 자, 그 다음. 자, 다음 세 번째 분. 자, 수키님, 닉네임 수키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 3월에 있었던, 자, 지난 3월이니까 2015년 3월이 되겠죠. 1회 B형 시험에서 38번의 주요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해지는가요?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수키님만을 위한 뭐,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좀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공부가 좀안 되고, 그 다음에 혼자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좀 전공자는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또 물론 대학생이죠. 학생들을 우리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해보는데 사실 자격증 시험과 학교 수업은 다릅니다. 천지 차이로 달라요. 학교에서 수업은요 사실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자격증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대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처럼 뭐 우리가 온라인 교육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오프라인 학원 등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오프라인 학원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강의를 또 해온 사람들도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공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좀 문제가 됩니다. 알아보시면 비전공자들도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자, 38번이죠. KSQ0001 2013 개수 및 계량 기준형 1회 샘플링 검사 제3부 계량 기준형 1회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로트의 평균치를 보증하기 위한 경우의 시료의 크기가 25개이고 1-α가 0.95다. 그럼 1-α가 0.95면 알파는 당연하게 우리가 0.05다는 이야기죠. 그죠? 알파는 5%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퍼센테이지와 비율의 차이도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자 지금 보면 평균치를 보증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되니까 결국 XU바 MO 플러스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GO 어떻게 보면 뭐 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고 보이죠? 이 고가 아니고 GO입니다. 자, 이 GO는 어떻게 루트 M분의 K 알파가 돼요. 루트 M분의 K 알파. 그 알파가 지금 5%일 때니까 이 자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645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N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것이 25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GO입니다. 이걸 GO라고 그래요. 그러면 MO 더하기 GO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느냐?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수키님,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세 분 정도의 어떤 질문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0분 정도 제가 휴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뒤에 기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자,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품질 경영 기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사 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
2015년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끝까지 잘 보시도록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직교 배열표 L9 3의 4승으로 인자를 랜덤하게 배치한 결과 다음에 표를 우리가 얻었다. A의 제곱합. 그러니까 SA를 구하라. 변동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SA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 이 부분이죠. 그죠? 1, 1, 1. 이렇게 됩니다. A가 지금 배치된 열은 1열입니다. 그 다음에 2, 2, 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3, 3, 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총 125라는 것입니다. 그럼 SA라는 것은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개를 더한, 즉 다 더하면 30이 나오네요. 3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다 더한 37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58의 제곱이고 각각은 세 개씩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n분의 t 이렇게 되니까 총 이제 그 남반은 우리가 9죠. 9. 자, 그래서 9분의 총 개수 125의 제곱, 뭐 ct라고도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1.5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3대의 기계를 이용을 해서 각각 200개씩의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품의 적합 여부를 시험한 결과가 다음표와 같고 적합품을 우리가 0 그리고 부적합품을 1로 1의 값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페이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지금 적합품과 부적합품 각각 200개씩을 전부 다 우리가 조사를 해봤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개수치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01 개수치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역시 SA를 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SA. 그러면 지금 부적합품을 우리가 어떤 수를 줬습니까? 01에서 1을 줬죠. 1인 거죠. 그럼 이것은 값이 있고 이것은 값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0를 줬으니까. 자, SA는 자, 요것 그죠? 10의 제곱, 그 다음에 20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제곱이고 나눌 때 총 데이터의 수인 200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CT인데 마이너스 CT는 총 개수, 즉 200에서 총 600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 세 가지를 단 38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은 01 데이터 개수치 분석에 SA를 구하는 값이 됩니다. 0.4133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0.4133이 나오더라고요. 자,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거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L이 꼬로 4, M이 꼬로 5인 이런 배치 실험에서 분산 분석 결과 A가 1%로 유의적이었다. STSA X1 도트바 뭐 다 있습니다. 알파 0.01로 구간 추정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나타낼 때 A1 이렇게 보통 나타내었고요. X1 도트바에다가 구간 추정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이렇게 될 것이고 T표를 사용하고 T1-2분의 알파. 자, 자유도는 오차항의 자유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자, 남의 수준수에다가 VE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준수, 자, 5가 되겠습니다. 5. 그 다음에 VE 같은 경우에는, 구해야 되네요. 그죠? 구해야 됩니다. 자,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고, 그 다음에 total T 이렇게 있겠죠. 주어진 것은 SA 같은 경우는 1.69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tal 같은 경우도 지금 주어져 있어요. 2.478. 2.478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차감을 해서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0.798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도 DF, Degree of Freedom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수준수가 4이기 때문에 A 수준수가 4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자유도 토탈 자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데이터가 4 수준, 5 수준이기 때문에 곱하면 5사 20에서 하나를 뺀 19가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빼면 차감해서 빼면 자, E의 자유도 16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1.69 나누기 3 하면 0.563이 나오고요. 0.798 나누기 16을 하게 되면 0.04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VE 값. 자, 이 값이 어디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X1.bar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습니다. 7.72라고 주어져 있고요. 표값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뭐, 표값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요 VE가 16이다 그죠? 16.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답은 가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가번입니다. 자, 다음에 14번 목표 출력 전압. 자, 이 문제가 지금 나오면서 우리가 120V고 평균 손실 비용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 어디에 지금 가까우면 좋다라고 했냐면 한번 보시죠. 110V입니다. 110V에 지금 가까이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죠? 110V.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0V입니다. 110V. 110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V 이렇게 되니까, 110V를 기준으로 해서 20V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망목 특성이죠. 하나의 수치에 가까우면 좋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망목 특성에서 우리가 L을 구할 때 KY-M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것이고, 자, 이 값은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델타의 제곱분의 A 그리고 Y-M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5만이죠. 5만, 5만. 그 다음에 델타는 항상 수학적으로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이니까 2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20이죠. 120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은 M은 평균이니까 11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12,500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4번이네요. 전기 마이크로미터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AB 두 개의 전기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고 검정 통계량 구하라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두 집 집단이 아니다. 즉 한 집단을 다른 방법으로 A와 B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대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A, B 두 개의 전기 마이크로메타라는 측정 자를 가지고 두 가지로 측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응이 있는 두 조의 모 평균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자, 통계량을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물론 T입니다. 그죠? T. T로 계산이 되겠고, D바의 절대치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D를 뭘로 나눴습니까?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이제 통계량입니다. 우선 얘 두 개의 차이가 2죠. 얘 두 개의 차이가 2고 얘 두 개의 차이가 1이고 얘 두 개의 차이가 2고 얘 두 개의 차이가 1이란 말이에요. 2, 2, 1, 2, 1 그죠? 이것을 이제 D라고 합니다. 즉 D1, D2, D3, D4, D5 이렇게 되겠고, 전음을 계산기에 입력해서 우리가 불러낸 것이 바로 시그마 D 표준 편차 되겠죠. 그죠? 자, 계산기 입력하는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0.5477이고 혹시나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계산기 사용법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 품질경영 기사 산업기사 취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안 됩니다. 안 되고 슈퍼마켓 계산기 또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적어도 A, B 라인 즉 회기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산기 한 2만원 내외짜리면 되죠. 자, 0.0547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5다. 그 다음에 D바 같은 경우는 얘들이 뭐 평균이 되니까 즉 2, 2, 1, 2, 1의 평균은 자, 계산되죠. 다 대해서 5로 나누면 1.6이 나오거든요. 자, 요것이 바로 TO 통계량 값입니다. 6.53이 됩니다. 6.53. 사실 계산기 사용법은 제가 또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28번 문제 되죠.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 n 이꼬르 5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확률은 얼마인가 확률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죠? x바 관리도가 관리 한계선 밖으로 벗어날 확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관리도가 있죠. 자, 어떤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2005년도 이래 기출 문제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약간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균이 30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가 43.4가 되고 하한치가 16.6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 30에서 10의 제곱, 즉 분산이 10의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자, 이 바깥쪽으로, 즉이 관리선 바깥쪽으로 벗어날 확률, 즉 여기에서 빗금친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이 중간이 중심이 30인 경우로는 우리가 원래 계산하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규준화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규준화식을 거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중심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인 그런 표준 정규분포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43.3도 어디로 가겠죠? 16.6도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빗금친 부분은 표값을 읽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네. 즉, 규준화식을 거쳐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그 규준화식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자, 루 때문에 식으로 되니까 총 다섯 개의 지금,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 뭡니까? 10의 제곱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자, 루 때문에 1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루 때문에 10. 이렇게 되고. 43.4에서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30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2.996이 나옵니다. 그럼 16.6을 요 자리에 집어넣으시고 하시면 마이너스 2.996이 돼요. 그럼 이 값을 표준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표를 찾으면 약3.0 정도를 찾으면 됩니다. 3.0 정도를 찾으면 0. 한9987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1-0.9987이 되어서 0.0013 양쪽이죠. 곱하기 2를 하시게 되면 0.002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한 거는 표를 즉 표준 정규분포표를 주고 우리가 적값이 있는 것으로 찾으면 정확하게 0.0027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교재 책 뒤쪽을 보시게 되면 약 0.0013이 되어서 한 0.0026 정도.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값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2.996 찾아보시면은 0.9987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 0.9987은 이 안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안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에서 빼줘야 되겠죠. 자, 바쁩니다. 자, 그다음 31번 되죠? 자, 문제 다 읽을 시간은 사실 없고요. 그죠? 지금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만든 것이니까. 자, 한 상자당 각각 뭐 1000개의 볼트가 있고 포장되었다. 지금 뭐 최고 마지막에 묻는 말은 볼트의 부적합 함수는 총몇 개로 추징이 되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상자에 각각 1000개의 볼트가 있다. 상자 80개가 있답니다. 그럼 1000개가 80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8만 개가 있다는 것이죠. 총 8만 개의 볼트가 있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네 상자를 샘플링 했다면 8만 개 중에서 네 상자. 한 상자에는 몇 개씩 있습니까? 1000개씩 있죠. 1000개씩. 1000개씩 있고요. 그 다음 50개씩 볼트를 샘플링했다. 50개씩 여기서 또다시 뽑았어요. 50개 이렇게 뽑았고 각각 4개, 2개, 8개, 6개 부적합품 50개 중에서 몇 개? 4개 50개 중에서 몇 개? 2개 50개 중에서 8개 오, 많이 됐네? 50개 중에서 6개 발견되었다. 볼트 부적합품수는 총몇 개? 자, 8만 개 중에서는 몇 개의 부적합 함수가 있겠느냐 추정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예요? 보시죠. 50이니까 총 200개를 뽑았을 때 4, 2, 8. 자, 14에다가 20개 발견되었죠. 200개 뽑았는데 20개 발견되었으니까
8만 개 뽑으면 몇 개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품질 경영을 배우지 않더라도 산수가 약간 되시는 분들은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맥스는 8,000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번이 됩니다. 라번. 자, 그 다음. 그 다음에는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N 이꼴 15의 랜덤 샘플을 취하여. 자. 다음 내용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뭐냐. 카이제곱이죠. 카이제곱 0.995에 자유도 14분의 SXX. 그 다음 카이제곱 0.005에 14의 SXX 의거해서 실내 구간을 얻었는데, 다음 중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했고, 가합은 보니까 모집단이 99%, 나합은 모평균, 다합은 모분산, 라합은 모표준 편차 이렇게 했는데, 1집단에서 분산이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량이 바로 카이제곱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량은요, 자, 시그마 제곱의 헤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우리가 튕구어서 구하게 되는데, 자, 좌측이 카이제곱 1-2분의 알파의 누, 그 다음에 라지 S, 그럼 이쪽은 카이제곱 2분의 알파의 누, 그 다음에 라지 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알파는 지금 여기에서 주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0.995 또는 0.005죠. 그럼 0.005란 이야기는 카이제곱 0.01 나누기 2를 해야지 바로 카이제곱 0.005가 되잖아요. 그죠? 2로 나누니까 0.001을. 결국은 알파는 0.001. 그죠? 알파가 0.001이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신뢰율은 99%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다 된 겁니다. 모분사 그리고 신뢰율 99% 이렇게 되니까 답은 다번이 되는 것이죠. 답은 다번. 자, 그 다음에 자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52번. 자, 퍼트 기법에서 낙관적 시간 4시간, 비관적 시간 자 6시간일 때 기대 시간은 얼마인가? 이건 뭐 간단하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E 기대 시간은 A 더하기 4M 더하기 자 비관 시간, 낙관 시간, 비관 시간, 평균 시간 이렇게 해서 6으로 나눕니다. 앞에 1이 있고 1이 있다고 보니까 1, 4, 1을 더하면 6이죠. 그죠? 평균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4 더하기 4 곱하기 6 더하기 8 나누기 6이 되니까 6이 되죠. 6. 자, 그렇게 해서 52번은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62번입니다. 타이어가 6개 장착되었는데, 자, 이 중에서 6개 타이어 중에서 5개만 작동이 되면 운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5개 또는 6개가 작동이 되면 이 시스템은 온전하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5개 또는 6개 이렇게 될 거니까 5 out of 6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이것을 이항으로 풀죠. 그죠? 6개 중에서 5개가 살면 산다. 자, R, 신뢰도의 5승 1-R에, 자, 어떻게 됩니까? 1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5개 또는 6개 더하기니까, 6개에서 6개 다 살 때, 신뢰도의 6, 1-R에 빵.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R은 0.95니까 이 자리에 0.95를, R 자리에 0.95를 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구해집니다. 0.967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74번.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우선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F RNEUS 모델을 사용해서 가속계수가 2.0일 때 정상 사용 조건에서 온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책에 보시면 우리 책에도 AF 가속 모델, 그죠? AF는 E의 K승분의 E, E의 K승분의 E, 괄호 열고 TN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의 전부 다 E 승수다, 이 말입니다. AF가 지금 E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E의, 자, 위에 있는 이 K는 활성화 계수가 아니라 볼츠만 상수라고 하죠.
K 얼마입니까? 8.6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돼 있고요. E는 지금 E는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0.25 일렉트로 볼트라고 돼 있죠. 0.25죠. TN, T라고 하는 것을 우리 T 아죠? T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셀시우스 온도에다가 273을 더합니다. 이 TN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73이 들어가야 돼요. TS는 스트레스를 줬을 때의 절대 온도인데 스트레스를 줬을 때는 지금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도 가속 수명이죠. 그죠? 그럼 150 더하기 273을 하게 되면 자 423이 되죠. 이 423이 TS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습니다. TN 자리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온도, 즉 셀시우스 온도는 X 더하기 273이죠. 요렇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가에 나오는 47을 X자리 집어넣어보고 나에 나오는 73, 다, 라에 나오는 111 여기 집어넣어보면 좌항에 있는 2와 같아지는 걸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111이 됩니다. 111. 자, 공식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욕심이 있어서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제가 조금 몇 문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뭐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78번 한번 보시면 저 5부터 해서 117.8과 같은 완전 데이터 뭐 고장률 함수값이 있다. 중앙순위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 람다, 저 고장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장률 람다 t는 공식이 ti 더하기 1 빼기 ti 그죠? 곱하기 n-i 더하기 0.7의 분의 자, 1 이렇게 구합니다. 자, ti 더하기 1은 47.6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t가 34일 때 구하라 그랬죠. 34일 때 다음 즉 ti 더하기 차기일 때의 시간 47.6이 들어가고요. ti는 당연하게 우리가 34일 때니까 요 34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n은 여기에서 10개죠. 총 데이터 수 10개고 i는 여기에서 4개죠. 4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i는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람다 t가 있고요. 이 람다 t 말고 중앙순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ft, 그 다음에 rt, 뭐 1-ft 하면 rt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ft, 고장 확률 밀감수 얘들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본 강의에서는 제가 또 강의를 다 해드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94번 한번 보시죠. 94번 자, 94번 자, CP값 조금 전에 뭐 우리 산업기사에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CP값은 CP값 SU-SL 이걸 T라고 하죠. T 그 다음에 자, 6시그마 이렇게 풀 수 있고 시그마 대신 D2분의 알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28 빼기 22 그 다음에 알바 D2 그죠? 알바 같은 경우는 또다시 K분의 시그마 RS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다 구하시면 1.15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우리 기사 문제는 다 한번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자격증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또 미리 받았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한 세 문항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아리아리아리님. 자, 1번 올해 1회 시험에서 12번 문제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다 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뭐 이미 여기에서 그 아노바 테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노바 테이블이 자, SA죠. SA가 16
36.5이에요. 그죠? 그럼 항상 이 SE는 차감을 S 구하는 겁니다. 3654.5 빼기 1636.5를 하시면은 2018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A의 수준수가 있는데, 뭐, 이런 배치법은 4 수준이니까, 당연히 이게 4 수준이면, 자, 자유도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거 차감해서 구하라고 그랬죠? 20이 되죠, 그죠?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36.5 나누기 3 하면 이 자리가 나옵니다. 545.5가 되고, 그 다음에 2018 나누기 20을 하시게 되면, 자, 100.9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통계량 값은 이렇게 나누죠, 그죠? 545.5 나누기 100.9 하시게 되면 5.406이 됩니다. 5.406.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뭐냐? 가, 나, 다 맞죠? 라번이 틀렸어요, 라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 귀여운 차차님. 자, 교수님, 64번 직결 시스템, 64번 가야 되네요, 64번. 64번의 직결 시스템, 예, 직결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 직렬 시스템이죠, 직렬 시스템, 여러분들, 그죠? 신뢰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뢰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다른 시스템도 있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직렬 시스템, 직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직렬과 병렬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 뭐가 있겠습니까? 직병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A. 자, 다음에 펌프 B. 펌프 C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관이죠. 배관. 펌프를 보다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을 흘립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만일 펌프 A가 고장났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 흘러갑니까? 못 흘러가죠. B가 고장났어요. 못 흘러갑니다. C도 마찬가지. 세 개 다 고장나도 물론 못 흘러가고, 두 개만 고장나도 못 흘러갑니다. 하나만 고장나도 못 흘러가요. 직렬 시스템의 단점이죠. 단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설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일렬로 쭉 배열만 하면 되니까. 이걸 직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렬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렬. 똑같은 ABC라도, 자,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쪽은 그냥 그릴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립니다. 물을. 물을 흘려요. 펌프에 고장났어. 어디 쪽으로 가면 됩니까? B 쪽으로 가면 됩니다. 또는 C 쪽으로 가면 되죠. 두 개 고장났어. 그래도 C 쪽으로 가면 됩니다. 세 개 다 고장났어. 못 갑니다. 이처럼, 펌프, 즉, 직렬 시스템보다는 병렬 시스템이 훨씬 더 전체 시스템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걸 병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직병렬 시스템도 있느냐? 직병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펌프, 펌프, 오다가, 뭐 이렇게. 자, 이런 시스템이 있죠.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요소 병렬 형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직렬로 가다가 또다시 뭐 병렬로 가다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질문이 뭐였죠? 신뢰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처럼 직렬 같은 경우에 이 시스템 전체가 살 확률입니다. 살 확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렬이라고 그러고, 지금 61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것 이렇게 됐는데, 자, 최소 절단 집합. MCS죠, 그죠? MCS. 자, 이것을 우리 미니멀 커셋이라고 합니다. 이 미니멀 커셋 같은 경우는 사실 쌍대FT도를 구해서 구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우리 품질 경영보다는요. 산업 안전 쪽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해요. MCS도 있고, MPS도 있습니다. 미니멀 패스셋. 그래서 그것은 쌍대FT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려서, 자, 위로 올라가는 거, 즉 엔드 게이트, 그 다음에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를 옆으로 나열한다, 오아 게이트는 세로로 나열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고, 이 MCS의 개수는 구성 부품의 개수보다도 지금 적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같습니다. 같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닉네임 합격하세요. 합격하세요. 어우, 닉네임 아주 좋으신데요. 88번에 파레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틀린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파레토 그림 같은 경우는요, 물론 X축과 Y축을 놔둡니다. X축과 Y축을 이렇게 놔두고, 제일 많은 것부터. 자, 이 중에서 지금 치수가 제일 많아요. 치수는 지금, 자, 부적, 자, 재료 있죠? 재료 15개 꼽, 15개에다가 한 개당 손실 금액이 600원이니까 곱하셔요. 15 곱하기 600을 하시게 되면 9,000이죠. 9,000. 그럼 치수 35에 2,000을 곱하게 되면 7만입니다. 옆에 적으셔요.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은 108 곱하기 200을 하시면 21,600. 그리고 형상 같은 경우는 25,200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치수죠. 치수는 7만이죠. 7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서 치수 7만입니다. 이 자체가 7만이 되겠죠? 7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형상입니다. 형상은요, 25,200이에요. 7만보다는 훨씬 적죠?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만, 얼마? 25,200. 그럼 7만과 25,200을 더하면 95,2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수고, 그럼 이것이 이제 형상이고, 자, 이것이 치수의 총 누적이고, 형상까지 가게 되면 요만큼 더 돼지니까 요게 점이 찍혀지겠고. 그럼 형상 다음으로 큰 것이 뭐죠? 표면이죠. 표면은 2만, 200입니다. 21,000이죠. 21,600. 이렇게 되니까 또 약간 올라가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자, 재료가 그 다음 나오고요. 재료가 나올 겁니다. 재료. 그 다음 기타는 항상 마지막에 그린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파레토 그림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재료보다는 더 커요. 전체적으로 쪼고 오다가 재료, 뭐 기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기타가 약간 더 큽니다. 재료보다는. 이렇게 해서 누적되는 것이 다 올라가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가 되겠죠. 100%. 이 라인은 100% 라인이 될 겁니다. 그죠? 지금 누적 백분율, 뭐에 표면에 누적 백분율 했으니까 결국 세 번째 나오면 이거 표변이죠. 그러면 7만에다가 형상 21,600 더하고, 그다음 세 번째 25,200을 더하면 결국 이것이 누적이 되겠죠. 그죠? 누적이 됩니다. 그럼 100에서 자, 얼마 타단, 즉 치수, 형상, 표면, 재료, 뭐 그다음 기타 타단 136,300에서 치수, 형상, 표면까지만 간 것, 즉 116,80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백분율로 나타내면, 예, 바로 누적 백분율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85.69%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최대한 빨리 우리가 한번 했는데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문제도 지금 없는데 어디서 이 문제를 다운받으라는 이야기냐? 또 다음에 전부 다 문제 다 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그 www.zgong.co.kr 형설지공 사이트죠. 저희 가시면은 2014년도 마지막 문제와 기출문제와 2015년도 1회 문제 총한 3강씩에서 총 6강 정도가 됩니다. 요것을 9,900원에 다 문제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전체의 문제를 다 풀이한 내용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뭐 합격에 도움이 된다면 뭐 저로서는 더 이상의 뭐 기쁨이나 영광이 없겠죠. 그 나름 준비를 좀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합격해서 여러분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 된 여러분들을 제가 꿈꾸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